있잖아요. 저희 지금 1층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3층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아니 여기가 분위기가 은은해가지고 약간 레스토랑 같은 느낌 들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여기는 요거 식탁을 폈다 접었다 안 해도 되겠다, 그치? 주방은 좀 크네. 주방 크다. 서구장에서 박도 보이고. 네. 약간의 뷰. 나무도 있죠? 보이고. 네. 너무 좋다. 막 서구장. 여보, 저녁 빨리 해줄게. 너무 좋으세요. 살랑살랑살랑. 크니. 주방 사이즈가 크니. 되게 주방이 작으니까. 이렇게. 크게 있을 수 있고, 네, 냉장고. 그래, 여보, 이 정도 두 개 돼야 애들 이유식도 하고 뭐 하지. 그치, 타임이 많으니까 음식이. 우리 여기 조그마한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음식이 빨리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밑에. 아, 누가 1층까지 가냐. 그 밑에 있는 거랑 슈퍼 있는 거랑 똑같지, 우리 집 게 아닌데. 근데 또 방은 어떻게 돼요, 또? 네,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오, 이건 또 크다. 아, 방 진짜 넓다. 방이 다 크더라고요. 와, 방 진짜 넓어. 네 개인가? 이것도 좋고. 정남향이라 여기를 하이비 방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언니! 애기 방에다 이런 거. 대박이. 그럼 애들 막 옷장 들어가서 막 장난치고 숨고. 맞아. 애가 여기 왜 들어가 숨니? 애들 옷장에 숨는 거 좋아해. 이미 집 주인 되셨는데요, 벌써? 나 진짜 와. 이사하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이사는 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이거 봐. 애기가 여기 살았었나 봐. 애기가 있었어. 오, 3월 7일. 네. 그러니까 애기가 살기 좋다는 집이야. 타임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것도 그니까. 아, 근데 남편은 심란할 것 같아. 자, 봐. 여기 방이 4개죠? 네. 방이 4개인데 안방 쓰지. 또 애기 방 쓰지. 그러고. 그리고 오토바이는 어디로? 나 오토바이 있어야 돼. 오토바이 그만 타면 안 돼? 오토바이 그만 타면 안 돼? 야, 오토바이 어떻게 올리냐. 그거 봐봐, 없잖아, 공간이. 아니, 근데 여보, 자기는 자기, 그러니까 우리 공간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살 공간을 생각해봐봐. 나중에 얘도 좁다고 할걸? 아, 근데 그거는 여기저기 찢어진 거랑 이렇게 모여있는 거랑은 다르지. 괜찮은데 왜 괜히 시비야? 아, 이게 싸우네, 이거. 동선도 좋고 뭐 다 좋고. 여긴 가격이 얼마야? 가격이 얼마야? 얼마야? 노현동 위치. 가격이 12. 어떻게? 가격이 8억 5천. 8억 5천? 8억 5천이요? 8억 5천? 8억 5천이요? 네. 8억 5천? 비싸네. 그러면 전세는 얼마예요? 매매가 8억 5천이야? 말도 안 돼. 전세가 8억 5천. 전세가 8억 5천. 전세가 8억 5천이요? 전세가 8억 5천? 전세가 8억 5천이요?